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단입니다. 오늘은 원래 결방을 하려고 했었죠. 제가 무슨 영화 보셨나요? 3월 달 편에서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결방을 하겠다. 그 이번 주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우연하게도 너는 착한 아이라는 일본 영화를 보게 되었고, 아, 이 영화는 5월 첫째 주에 업데이트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방 공지를 깨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는 착한 아이. 작년 2016년 3월 24일날 개봉했던 한국에서 개봉했던 영화고, 제작은 2015년에 됐었고요. 이게 121분짜리고, 전체 관람가입니다. 스크린이 51개 달렸었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영화 제목도 모르시고 또 찾아보지도 못하셨을 것 같네요. 5,700명 이렇게 되어 있고 VOD가 1,000원으로 지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청취자분이 소개를 해 주신 적이 있었던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께 감사드리고요. 아, 이 영화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일본 특유의 그런 잔잔한 그런 연출로 그 어린이에 대한, 그리고 어린이를 대하는 어른, 혹은 특정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꽤 거리를 둔 채, 관찰자적으로 거리를 둔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극적인 클로즈업이나, 그러니까 얼굴을 화면 가득히 보여줘서 그 캐릭터의 감정을 조금 세게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이용해서 관객의 감정을 고조시킨다든가, 이런 연출이 최대한 자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후반에 보면 조금 그 거리감 좀 깨지긴 하는데, 그건 저는 단점으로 생각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또 좋아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여튼 간에 이렇게 좀, 절제가 되어 있는 연출이지만,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121분 동안에, 뭐, 심리 묘사한답시고, 시간 좀 때우려고, 그냥, 별 의미 없는 장면들을 집어넣는 것이 없고요. 121분 동안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됩니다. 저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이야기를 좀 살펴보는 그런 코드라서. 그래서 매우 재미있고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 한국에서 그 4등이란 영화가 있었고, 또 아이들이란 영화가 있었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작년에 신인 감독상을 수여하기도 하셨죠. 그 아이들의 시점에서 바라본 어떤 뭐 인간관계라든가 또 순수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이죠. 근데 그 영화에서는 최대한 어른들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이 나쁘게 나오는 어른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그런 정말 아이들의 세계만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너는 착한 아이에서는 아이의 모습과 어른의 모습, 그리고 그 둘의 커뮤니케이션, 뭐 그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금 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등, 한국 영화 4등 같은 경우는 과도한 교육열에 희생당하는 그런 우리 지금 현재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상향을 제시하기도 하죠, 그 영화. 그 영화는. 근데 이 영화, 이 너는 착한 아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뭐 교육의 문제, 그러니까 학습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좀더 아이들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영화 속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행복이라는 것은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한 뒤에 이불 안에서 엄마가 잘 자라고 말해주는 기분이다, 라는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좀 기초적이고 정말 단순한 그런 얘기 같지만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근본이자 기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짚어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 4등과 아이들하고는 좀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더 좋았습니다. 물론 앞서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들도 참 좋았지만, 이 너는 착한 아이 같은 경우는,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거리를 두고 관찰자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현실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거죠. 어떤 인위적인 감독의 의도에 따른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적고, 관객이 그 화면을 봤을 때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또 많아지는 그런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후반에 가면 좀 깨지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방송은 제가 여러분들 이 영화 꼭 다운로드해서 보시라고 스포일러를 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후반에 그냥 인상 깊었던 장면 3개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들으셔도 여러분, 눈물이 핑돌 거예요. 먼저 트위터가 저희가 있죠. 강신의 수다 검색하셔서 팔로잉 해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영화 멘션들을 요즘 뭐 리트윗을 하는데, 요즘에는 대선 국면이라서, 영화 멘션 자체가 많이 적습니다. 좀 그렇긴 한데, 뭐, 저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팔로잉 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 그동안 팔로잉 해주셨던 분들을 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살아있는 계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쭉 읽어 드릴게요. 이제 박민수님, 김오영님, 수인이님, 동님, 박상환님, 개풀 뜯는 소리님, 호연님, 정면님. 이렇게 8분 해주셨네요. 팔로잉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이 좀 팔로잉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공식 블로그죠. 각종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되지만, 포털 다음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더 쉽게 찾아오실 수 있고, 현재 블로그 5월 페이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월달에 보신 영화들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제가 녹음을 하고, 그곳에 이제 글을 남기시면서 다른 청취자분과 소통도 하시고, 뭐, 정보 공유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참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5월 중에 제가 방송 개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팟빵 그 호스팅 그새 약관 문제는 제가 블로그에 중간 정리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큰 변화는 없지만 언제든지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제일교포 감독인 여성 감독인 오미보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77년생이고요. 이분이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블로그에 링크를 해두죠. 이분이 2006년도부터 감독 연출하신 걸로 제가 검색을 했는데 거의 뭐 가족 영화, 가족에 관한 그런 영화들을 찍으셨다고 합니다. 2006년도에 사카이 가족의 행복, 2010년도에 엄마 시집 보내기, 또 2010년도에 간주남 간주녀, 2013년도에 그곳에서만 빛난다. 이 영화로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너는 착한 아이 이렇게 연출하셨네요. 이제 본인이 제일교포이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 단위인 이 가족에 대해서 좀 남다르게 하고 싶으신 말들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을 맡은 배우들을 소개해드리면요. 코라 갱고라는 남자 배우가 나오는데, 이 배우가 맡은 역할은 초등학교로 이제 첫 부임을 한 신임 초등학교 담임 교사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한테 끌려다니고 학부모들한테 여러 가지 잔소리도 듣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아이들이 막 떠들고 막 그러는데도 그거를 제대로 진정시키지 못하는
쩔쩔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이 배역의 개인적인 성격은 좀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매우 바쁜 애인한테 잠자리를 갖자고 좀 조르는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이혼해서 이제 좀 힘들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누나한테, 누나는 이혼을 해서 아무것도 몰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학교 내에서 자신의 부족함은 생각지 않고, 학부모들과 다른 교사들이 참 나를 귀찮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달리 보면은 좀그 일에 어떤 능숙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좀 닳고 다른 그런 요령이 있는 그런 모습이 없죠. 그러니까 이 배역의 시선이 우리 관객의 시선이라고 저는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아이들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소리만 지르고 제대로 진정을 못 시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 배역의 시선으로 어떤 한 학생의 문제에 접근하게 되고, 또 그것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데, 그때 조금 더 생생하게 저에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말 요령이 있는 그런 아주 베테랑 교사가 동분서주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관계가 동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모습이 멋있긴 하지만. 예, 또 하나의 배우는 오노 마치코 라는 그런 어머니 역을 맡은 배우가 나오시죠. 스포일러라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처음 장면을 보면은 손목에 시계를 차고, 또그 시계를 꽤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손목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꽤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중반 시나 뭐 지나가 보면 그 시계로 사실은 감추고 싶었던 게 손목 그 피부 쪽에 담배로 지짐을 당한 그러한 자국이 있습니다. 뭐 소위 말하면 담배빵이라고 그러죠. 그런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계로 감추고, 또 그걸로도 마음에 안 놓이니까 옷 소매로 그것을 덮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태국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딸과 함께 계속 생활을 하고 있죠. 그의 이웃으로 나오는 주부로서 이케와키 치즈루,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 여주인공을 맡았던 그런 분이죠. 이 영화 속에서는 그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약간 좀 풍수기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활달하다고 해야 될까? 근데 그러한 어머니 역할을 나옵니다. 이 오노 마치코와 함께 분량을 좀 같이 할애를 하고 있죠. 자, 그 밖에 또한 명의 인물은 이제 기타 미치에라는 할머니 배우신데, 치매를 앓고 있는 그런 할머니로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뭐 공장에 가서, 카라멜 공장 가서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 봤더니 온 가족이 다 죽었더라. 그럴 줄 알았으면 내 동생에게 그 카라멜 한 개라도 줄 걸.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치매를 앓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옛날 일은 더 생생한데, 어제 일은 까먹고 이러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치매 할머니하고 나오는 또 파트너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가 영화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아이는 실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는 아니고 아역 배우가 그 역을 맡았다고 하는데, 아우, 정말,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진짜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아이처럼 보일 정도로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역 배우가.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많은 아이들이 나옵니다. 실제 아이들이라고 하고요. 연기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리고 오노 마츠코의 딸로 나오는 그 여자 아역도, 극단에는 소속되어 있지만, 처음으로 연기를 한 그런 아이라고 합니다. 매우 어린 아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 영화 4등이나 우리들 이런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저는 왠지 모르게, 이거 왠지 모르게, 이거는 좀 틀릴 수도 있는데, 그 4등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감독이 이야기를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너는 착한 아이에서는 좀 그런 느낌이 좀덜 했습니다. 그게 아마 그 카메라가 거리를 둔채 찍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약간 좀
관찰자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거든요. 자, 이 영화는 일본 소설이 원작이고요. 2012년작 '너는 착한 아이야'라는 다섯 개의 단편을 구성되어 있는 뭐 단편집인 거죠. 작가는 나카와키 하스에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도 출간되었었네요. 일본에서는 28회 치보타 조지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다섯 개의 단편 중에서 세 개의 단편, 산타가 오지 않는 집, 웃음 가면 좋은 엄마 가면, 이 가면이 이제 마스크죠. 웃음 마스크, 좋은 엄마 마스크,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라는 세 개의 단편을 주로 엮었습니다. 영화에서 자세히 설명되지는 않지만 이세 개의 단편들이 모두 조금씩 그 접점이 있습니다. 그 이케와키 치즈루의 남편이 그 코라겐고 초등학교 동료 교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요. 키타 미츠에가 만나는 그 자폐증 아이가 그 학교에 그 이케와키 치즈루 남편이 맡고 있는 그 반에 다니고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접점이 있기는 합니다. 자, 이 영화는 사실은 일본에서 2010년도에 실제 일어났었던 아동 그런 사건, 실제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은 작가가 나카와키 하스의 작가가 소설을 쓴 만큼 그 아동 학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전 정보 없이 이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풍성한 그런 생각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이 영화가 아동학대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영화를 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엔 조금 지루한데요. 뭐 우리나라 교육이 붕괴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국가만의 책임일까?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사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뭐 사명감이라 해야 될까요? 자세라고 해야 될까? 태도?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아도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돕게 됐을 때그 사람이 별것 아닌 우리의 도움으로 그 인생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영화 속에서 보이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대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영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평론가들 두 명의 한줄 평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한번 평가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허나몽 씨는 7점을 주면서, 지켜보다 끝내 밀착해 안아주는 카메라의 윤리가 곧 아이에 대한 태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셨네요.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는 관찰자의 그런 거리, 관찰자의 태도,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맡고 있는 것도 정말 무심하다를 떠나서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그 카메라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보여줄 따름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후반에 그런 여러 문제점들의 해결책을 제시하면서부터 이 카메라의 거리감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좀더 밀착을 하죠. 진짜 이한줄 평처럼 영화상 인물들의 감정에 조금 더 다가갑니다. 그럼 그것이 좀 밸런스가 깨지면서 오히려 영화가 보여준 제시한 그 해결책이 조금 뜬구름 같다. 좀 이런 느낌을 받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허나몽 씨 같은 경우는 그것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서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켜만 보지 말고 방관자처럼 서 있지만 말고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런 것을 이 카메라가 이제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좀 그랬고, 이동진 씨는 6점을 주면서 닫힌 문 뒤에 아동학대, 그 문을 열기 위한 간절한 노크, 이렇게 써주셨네요. 요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 신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제도의 문제, 혹은 제도적인 해결책, 국가 시스템의 그런 노력,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 이전에 먼저 기반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은, 그 문을 열기 위한 간절한 노크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행동, 관계, 이런 것들이 먼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을 완비되어 있지 않은 어떤 시스템에게 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그 시스템도, 그 제도도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너무 책임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여하튼 간에 이건 제일 마지막 신이고, 영화가 해결책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체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첫 발걸음을 딛는 혹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나는데, 이게 어떤 분들에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을 3개 언급하면서 또그 연관된 장면도 조금 언급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죠. 벌써 끝인가요? 스포일러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그 장면들을 묘사하면서 뭐 본의 아니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아마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아, 정말 마음 아팠던 장면입니다. 요건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데, 산타가 오지 않는 집이라는 단편에 속해 있는 그런 내용 같아요. 아, 우리 집엔 산타가 오지 않아요. 코라 갱고가 맡은 반의 한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맨날 이제 학교 시간을 넘어서도 운동장 한켠에서 혼자 놀고 있고 혼자 시간을 때우고 있는 그런 아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비 오는 날그 코라 갱고 그 교사가 아왜 아직도 집에 안 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 아이가 아 우리 집엔 산타가 오지 않아요. 내가 나쁜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빠가 나보고 나쁜 아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야, 저는 정말 슬펐는데요. 어떻게 하면 착한 아이가 될수 있어요? 라는 거를 그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이 대사가 참 슬프더라고요. 이러한 질문을 할 정도로 자신은 나쁜 아이야. 나는 나쁜 아이야. 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의 방증인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대사였고, 또 그때의 카메라가 너무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아이, 그 연기하는 아이도 무덤덤하게 이렇게 물어보고요. 아이는 아이 그 자체로 이쁜 거 아닙니까? 소중한 존재이고, 아이가 착한 아이가 되지 않으면 그 아이의 소중한 가치는 없는 건가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이는 죄가 없고, 아이는 잘못이 없고, 어른들이 잘못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착한 아이가 될수 있어요? 라고 묻는 그 대사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스포일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영화를 보시면 그 배경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처럼 이 대사의 슬픔, 이런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은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아이 보고 착한 아이라고 하죠.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게 과연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만드는가? 그냥 내말잘 듣고 시끄럽게 하지 않고 어지럽히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착한 아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아이란 개념은? 이런 걸로 그 아이의 인생을 옭아매고 있고, 그 아이의 가치관을 왜곡시켜 놓으면, 참, 우리가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자, 두 번째 장면은 이제 그 치매 할머니가 자폐증 아이하고 영화 속에서 몇번 만나게 되고, 또 안면을 튀게 되죠. 근데 어느 날그 자폐증 아이가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매 할머니가 평소에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달래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진정을 시키고 여러 가지 얘기를 친근하게 해줍니다. 거기서 이제 전쟁 중에 죽은 이 치매 할머니 가족들, 그들에게 이해를 표하면서
얘기를 또 해주죠, 이 아이에게. 그 아이가 또 그것을 잘 듣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아이의 엄마가 이 치매 할머니 집에 찾아오게 되죠. 그 아이를 데리러. 근데 그 아이 엄마가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저 너무 또 일본식 오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엄마가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는 항상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나는 어느 집을 가든 또 어느 사람에게든 항상 우리 아이와 관련해서는 사과를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좀 오바스러울 정도로 머리를 숙이면서 사과를 하는 그 장면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하튼지 간에 치매 할머니가 왜 사과를 하냐? 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 아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정리도 잘하고 아주 차분하게 잘 지내고 나와 이야기도 잘 했답니다. 너무나 고마운 아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어머니가 거기서 울게 되죠.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거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 화면을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것 같고, 자신 스스로에게 대한 어떤 자책도 있을 것 같고, 그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도 있을 것 같고, 그렇네요. 그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 자폐증 아이의 부족한 부분, 그리고 좀 낯선 그런 태도나 행동, 이런 것들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 밝은 부분, 이런 것들에 더 주목을 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또한 고마워했던 것이죠. 왜냐면 이 치매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접근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자폐증 아이만이 항상 등교를 하면서 이 할머니에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는 장면이죠. 세 번째로는 오노 마치코라는 이제 배우가 자신의 딸을 때립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가차없이 때려요. 그렇게 때리고 나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혼자 또 울어요, 이 엄마가. 이게 도대체 뭐지? 싶었습니다, 저는. 약간 좀 정신병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 자기 연민에 빠지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런 장면이 이제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한 번은 그 오노 마츠코와 이케마키 치즈루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느 카페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식사를 하고 잡담을 떨다가 그 이웃 아줌마인 이케마키 치즈루가 우리 주인공 오노 마츠코의 딸에게 아 우리 집에는 뭐 미끄럼틀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이 아줌마 딸 할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올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이 아줌마를 참 좋아하는데, 왜냐면 이 아줌마는 활달하고 상냥하니까 좋아하는데, 밝은 표정을 짓다가 그 말을 듣고서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싫어! 이러면서 그 어머니 품에 안겨요. 근데 그 엄마는 자기를 때렸던 그 엄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 품에 안깁니다. 그 행동을 겪은 그 엄마가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화장실로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그러자 이 딸도 엄마를 따라서 화장실 앞까지 가죠. 그러고서 엄마를 또 애타게 부릅니다. 왜냐면 항상 이 엄마가 그 골방에 들어가서 우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아이는. 그리고 그 골방에 들어가서 이 엄마가 울 때마다 그 아이는 그문 밖에서 엄마, 엄마 이렇게 그래서 애타게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한 개만 봐서도 이해가 안 가고 이두 개를 함께 생각해 봤을 때좀그 장면들의 의미를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스포일러라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앞서 설명해 드렸던 그 손목에 그 담뱃방, 담배로 지진 그 흔적 이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엄마의 심리가. 그리고 영화에서 또 이런 장면도 나오죠. 나도 학대를 받았던 사람인데, 근처에 살던 할머니가 나를 보호해 주었어. 나를 옹호해 주고 변호해 주었어. 그래서 가끔 그 할머니 집에 가서 지내기도 했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할머니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삐뚤어진 인생을 살았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행동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도 보면 뭐제 친구들 중에서도 약간 좀 힘들었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대해주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블로그에 링크할 그 감독 인터뷰 글에도 보면은 그 따뜻한 가정에서 큰 아이들일수록 자존감이 탄탄하다 뭐 그런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매우 낮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걸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항상 그렇게 커왔으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들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 숨기기 위해서 더 공격적으로 행동을 하고. 제가 예전에 올드보이 편에서 말씀드렸나요? 그 자기 연민하고 자기 혐오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도 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이 영화는 이렇게 어찌 보면은 학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그 밖에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러한 대사나 그런 장면들이 또 그런 인물들의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121분 분량이지만 세 개의 단편을 한꺼번에 넣었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거죠. 허투루 쓰는 장면, 허투루 쓰는 대사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 세 명의 주인공들, 어떤 모습들에서 자기 자신의, 관객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5일이 있는 이번 주에 꼭 녹음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제 개봉작들을 많이 원하실 테고, 뭐 그것이 당연한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VOD 1,000원입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 이 영화의 일본 소설 원작이 한국에서 출간되어 있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야. 나가와키 하스의 작가. 그 책도 한번 구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화는 정말 제가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등과 아이들이란 영화를 좋게 보신 분들은 이 영화도 몰입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어린이집의 이제 교사들이, 유치원의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아이들을, 그러니까 원생들을 학대한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통계를 보더라도, 그런 곳에서 당하는 것들보다도 집에서 친가족이나 뭐 주변 이웃들로부터 이렇게 받는 학대, 그런 폭력, 이것이 더 많다는 것이 통계가 나와 있고, 그것이 더 아이들의 인생에 아주 큰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청취자분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은데, 이 영화를. 그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블로그 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화 페이지 쪽에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무의식 중에라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들, 여러분들이 보시고 좋았던 영화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블로그 좀 찾아와 주셔서 5월 영화 페이지에 많이 감상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이번 주 결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결방을 어떻게 할까요? 없었던 걸로 하긴 조금 아까운데. 여하튼, 여러분,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 5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죠. 여러분들 꼭 선거하시겠죠?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빼먹지 않고 선거를 해 주셔야 합니다. 투표율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는 방송 마치고요. 이제 미세먼지가 난린데, 그거 잘 피하셔서 이 좋은 봄날에 또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 바라고, 가족들 간의 그런 추억도 행복하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